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도 보라고 하는 거야. 너네 잘 보일 거야. 뭐, 뜨면 하면 너희가 좀 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성인 가운데 눈물을 흘려. 동그라미 치고 슬프게 눈물을 흘려. 재배와 재배의 홍광펜 칠해봐. 파란색이 와. 재배 좋아하는데. 재배가 이제 그 수능 또 보면 재수한다 그러잖아. 결혼 두 번 하면 뭐 한다 하지? 재혼한다. 이게 다시 두 번 이런 뜻이야. 두 번 우리 설날에 우리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고 돈 받는 거는 세뱃돈이 절이야. 절. 두 번 절 하는 거야. 두 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애가 울어. 그리고 속장도 혼자 무병광년. 무병광년은 내가 바로 불러줄게. 고전 필수 어휘는 아니야. 끝없는 넓은 바다, 끝없이 넓은 바다, 끝없이 넓은 바다를 주유로 봐줄게. 주유는 주유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떠돌아, 떠돌아, 떠돌아서 천신만고. 천신만고는 너네 천하고 만이 숫자잖아. 그래서 신하고 고는 맛이야. 원래 신은 너네 알 거야. 라면 이름도 있잖아. 무슨 맛? 매운맛이고 고는 쓴맛이야. 그러면 엄청 많이 맵고 쓰다니까 개고생이라 뜻이야. 천신만고 뭐라고? 개고생. 그러면 끝없이 넓은 바다를 떠돌아 떠돌아서 개고생하여 왔는데 어찌 7일 동안 머물 수 있습니까? 하라고 그때 스님을 삼켜. 스님이 이 사람, 이 사람이 스님이야. 스님은 원영직 선생님일 수도 있겠다. 그지? 우리 여기 우리 5층에 6층에 돌아다니는 또 스님 한 분 계시지. 그지? 그래서 삼추가 일각이 삼추 같은지라 성인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자살을 시도하라 그래. 사부에 옆에 여기 입을 바라나이다 하니까 화상이 동그라미 쉬고 석줄 묶고 이곳을 한번 보면 삼재팔란이 소멸되나니 귀성의 효성이. 그게 이제 효성. 효성이라고 해주셔봐. 그럼 얘가 효성이 있으니까 효자가 되는 거야. 얘가 여기 온 목적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왔다는 걸 우리 추론이 할 수 있지. 자기래 자기를 파란색 경고에 존자를 분부하시되 명일 명일 파란색 경고 자기라고 명일 좀 말해. 자기는 yesterday야. yesterday가 뭐지? 어제고 여기는 today야. today는 뭐예요? 오늘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 보탑 존자께서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대. 오늘 유시의 안평국 왕자가 내게 온대. 그러면 얘가 안평국이라는 나라라는 얘기는 한번 소개해 드리지. 근데 이 나라에 왕자라는 거야. 왕자. 왕자면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어? 나이가 들면 왕이 죽으면 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얘가 신분이 고귀한 애야. 근데 왕인 아빠, 왕비인 엄마를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네. 생각든데 그대를 잃으심이라 하고 과를 열고 잠깐 멈춰서 하고 간다고 들어가니 나와 청하근을 성이 동그라미 따라 들어가니 미쳤죠. 7층 전각의 1위 한 사람 존자 머리 위에 그 존자가 이 보탑 존자야. 그 사람의 외모야. 송란을 쓰고 모자인가봐 칠면 가사를 메고 옷인가봐 왼손에는 금강경 불경을 쥐고 오른손에 백팔 염주를 들고 경문을 메우니 왼쪽에 500명의 나한과 우편에 700명의 중들이 합송하니 노래를 부르니 송경 소리야 반쯤 공중에 사무치는지라. 성이 동그라미 칠보대 안에서 재배 두 번째라고 존자가 말하기를. 그리고 석줄 묶고 자 존자가 이렇게 말하네. 내 일찍이 수도하여 천하 제국의 중세계 선악을 보는지라. 이제 너 효도하여 위친지성 어머니를 위한 정성이 어머니를 위한 정성 이렇게 메모하세요.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정성이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정성이 어머니를 위하는 지극한 정성이 지극하여 극락서역에 넓은 바다 눈만이거든 부모에게 효도하는 위친 지성으로 길을 삼아 오늘 올 줄 알았더니 과연 왔구나 하고 환약 일봉 네모 지경. 자 보탑 존자가 성이한테 환약 우왕청심원을 한 봉을 줬대. 환약 일봉을 줬대. 그럼 이건 약이기 환약이라고 했잖아. 엄마 아빠 중에 한 명 아픈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그리고 속줄 묶고 이 약이 이형준이 밥이 들어가 모환을 구하라. 그럼 누가 아파 얘들아? 엄마 못 자니까 엄마가 아픈 거야. 마음씨야. 엄마가 아프면 이 약을 구하라. 나는 너는 본대 하계 사람이 아니라. 그럼 이게 하계야. 아래 있으니까 하계지. 위에 있으면 뭐가 되겠니? 상계가 되겠지. 너는 원래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 애가 성이가 된 거야. 원래는 천상계 출신이야. 그래 주지.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가 있대. 그럼 B가 묘일성신이야. 묘일성신은 별이야, 얘랑 A랑 안 좋은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대. 금세에 형제가 됐다. 그럼 A, B가 형제가 된 거야. 자, 뭔 말인지 가르쳐줄게. 얘가 하늘나라에서 묘일성신이라는 애하고 A하고 둘이 싸웠대. 그러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A가 성이가 되고 얘가 이제 형제가 된 거야. 그래서 둘이서 계속 안 좋은 관계가 지속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내려와서. 자, 그죠? 싸우면 안 돼, 얘들아. 그래가지고, 금세의 형제됨에 고백이 있으니, 필경 원한을 풀 날이 있으려고 예언해줘. 나중에 둘이 화해한대. 자, 그리고, 일영주를 구해 돌아오던 성인은 자, 엄마한테 갖다 줘. 엄마, 나일 거야. 성인 동그라미 왕위를 이어받는데 위협을 느낀 형, 항이. 그러면, 이게 항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이가 약을 구하니까, 야가 약을 주면 얘가 왕자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얘가 기분이 나빴나 봐. 이게 형이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성의가 있니? 이러면서 내가 악플보다 나쁜 거 무플이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좋아요, 댓글, 구독 안 눌러도 그래도 이렇게 인상 쓰고 그거는 옳지 않았지? 왕위를 위협받은 형 항의, 항의 세모 공격을 당해 일용주를 뺏기고 눈이 먼다. 항의가 세포챙이로 찔렀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냐? 성의가 눈... 이 멀어서 장인이 된 거지. 각설 뭐라고 했지? 이거 얘기해준 것 같은데. 각설 뭐라 했지? 그 선생님이 각설하고 화설하고 사설하고 사시하고는 쌤이 한편이라고 했어. 각설하고 화설하고 사설하고 사시하고는 한편. 그래서 그 습관적으로 나온 거야. 한편 이때 성이 동그라미 한 조각 판자에 의지하였으니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리오. 오를 물결 밑줄 치면 얘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돼? 아주 가련해, 아주 불쌍해. 이런 뜻이 되지. 그러면 얘는 작가가 성이 돼서 얘는 너무 불쌍해라는 자기 의견을 밝힌 거야. 그래서 출제 요소인 편집자죠. 그렇지. 두 눈이 어두웠으니 청지기를 성신이며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을 만물을 어찌 보리요. 동서남북을 분별하여 검고 희고 길고 짧은 것을 어찌 알리요. 다시 물결일 줄 다만 바람이 차면 발인 줄 알고 일기가 따스한 줄 따진 줄 짐작하니 넓은 바다에 짐승 소리도 없는지라. 3일에 밤을 낮과 밤을 판자 조각에 닫아놓은 물인가가 놀래어 소도로 만든 큰 바위와 큰 바위에 기어 올라갈 줄 정신을 수습하여 바위에 의지하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속 넉줄 묶고 혀는 훈칭하여 불량하여 우재한 사람 목숨을 바다 속에 원통한 영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눈에서 피가 막 나오고 있는 거야. 뭐 쇼생크탄주가 아니라 캐스터 오비처럼 무인도 이렇게 온 거야. 이제 부모가 곁에 계신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장님이 되었으니 어찌 통화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엄마의 병이 어떠신지 이용주를 썼는지 알지 못하니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니 이제 하신 우리 엄마의 속절 없이 돌아가시겠다 하고 슬피 통곡하니 하늘이 뜨겁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지라. 사고무인 주변에 사람이 없는 적막한 12살 초등학교 5학년 적공자가 불쌍한 사형 세모치고 두 눈을 상하고서 일시에 장인이 되어 시각장애인이 되어 외로운 바위 위에 홀로 탄식하고 이제 아니 처량한가 그 아니 처량한가 조넨 처량하다 물결 치고 편집자도 높여 정적 사람이 없는 야 삼경에 가을바람은 삽삽하여 바로 멀리 떠나온 나그네의 근심을 찾아내고 강수 동류 원야성의 원숭이는 슬퍼 우아아 다음에 두견성과 다 녹화되고 있지 얘들아. 두견성과 창파의 백구들은 갈매기들은 비거길에 날면서 왔다 갔다 소리 질러 자타로 겨우 든 잠을 놀랐겠니 척원한 구공리 하늘을 올라가 탄식을 맞이하더니 문득 청한 소리 내모쳐가 이 소리가 들렸어. 귀를 기울이니 들으니 다리에 바로 열고 아 이건 대나무 소리야. 이 같은 큰 바다에 어떻게 대나무 같이 있는가 바로 닫고 하고 그리고 이건 바로 청나라 충북 땅인 것 같아 바로 닫고 소리를 쫓아가니 문득
까마귀와 까치가 오자기 부지지며 손에 집히는 것이 있거든. 바로 과일이야. 먹어야지. 먹으니 배가 부른지라 정신이 상쾌해져 까마귀야 까치야 고마워 사례하고 사례에다 파란 새겨가 그래. 사례는 내 사례금 들어갔을 거야. 고맙단 얘기야. 사례금 거죠. 자, 그래서 비읍시오 이런 얘기야. 사례하고 인하요 인하요 파란 새겨가 그래. 인하요는 그리고란 뜻이에요. 그리고 인하여는 그리고 사례는 당사 바위에 내려 대나무 수풀을 찾아가니 울밀한 대나무 수풀이라 들리 그 중에 한 대나무가 금바람을 타라 스스로 응하여 울어 스스로 우는 대나무 여러 대나무를 더듬어 우는 대나무를 찾아보고 주머니에 칼을 꺼내어 대나무를 베어 단저 단저에다 내모치고 피리 리코더를 만들었대 우리 단소를 만든 거야 한 곡조를 부르니 마스크 때문에 이 노래 알아? 네. 어떻게 알지? 너 몇 년생이야? 87년생이니? 깨구리 막론인데? 깨구리 막론 이거 나 초등학교 때 나왔던 건데 리메이크 됐나? 노래 어떻게 알지? 유튜브로 갔나? 노래만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아롬이 알아? 아롬이 어떻게 알아? 아롬만 말고 투투 알아? 심술이 알아? 그 대충 캐릭터만 아는 거야. 여자친구 정도 남녀 주인공만 아는구나. 그렇구나. 원래 깨구리 막노니가 불렀던 노래는 이래. 되게 슬픈 노래인데 한번 보여볼까? 가사 없어. 이런 노래야. 이거 천재. 박수로 외치는 거지. 쌤 개인기 하나 보여줄까? 어? 네. 아, 싫으면 안 해도 돼. 아, 네. 쌤 휘파람을 이렇게 볼 수 있어. 아, 초등학교 때 많은 훈련을 해가지고. 또 다른 거 하나 볼까? 네. 지금 진도 못 나가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뭘 보실까? 이렇게 해볼까? 50대가 술집에 가서 야 잠깐 봐라 친구야 하면서 하면은 잘 한다 이런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 많이 해서 이런 걸 많이 들어봤잖아 내 초등학교 때 발견한 개인기가 이게 높낮이가 조절이 되더라고
높아졌다 낮았다 하잖아. 안 될 것 같아 오늘. 다 찍고 있나 지금?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수염 뭐야 수염? 지금 뭐야? 아, 다 초등학교 때 이걸 왜 했을까? 더 할까? 네. 이런 건 알잖아 이런 건 이런 건 알잖아. 이런 건 알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제? 이거는 많이 하지, 그제? 네. 이거 안 해야 돼. 이거는 목록에서 빼야 되겠다. 또 사람들이 잘 아는 게. 눈알 넣었다 빼는 거. 할 줄 아는데, 그거 되게 유치해. 막, 진짜. 개초등이나한테 뭐 하는 거고. 눈알 뺐다는데, 그것도 하긴 했었어. 머리가 톡 쳐가지고, 이 유치하잖아. 하기는 해, 근데 퀄리티가 높지 않나? 잘 하면 안 돼. 친구들한테 하면 왕따 당하고. 신기한 거 이런 걸 해야지. 또 할 줄 아는 게. 내가 귀를 움직일 줄 알거든? 귀도 안 움직여봐서. 내가 원래 귀를 움직일 줄 몰랐어. 어떻게. 야, 얘기 들어봐봐. 얘기 좀 들어보고 웃지 말고. 안 들려.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면은 안 들리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내 친구가 유장현이라는 친구가 귀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친구를 찾아갔어. 그래서 야 나 그거 갖고 싶다. 귀 움직이는 개인기 나 가르쳐주라. 그러니까 걔가 막 귀를 막 움직여. 그러더니 아 이거 설명을 못 하겠대. 이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래. 어떻게 한 거냐니까 어느 날 됐대. 그래서 내가 나 개인기를 그거 진짜 갖고 싶다. 진짜 탐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 못 가르쳐준대. 그러더니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우리 반을 찾아왔어.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이었나? 그래서 3학년 교실을 내가 찾아왔어. 찾아와서 내가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난 간절했거든. 우리야 나이가 동갑인데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왜 수업은 안 하고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찾아갔더니 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거울을 이렇게 책상 위에 깔아놓고 하루에 한 30분씩 10번, 20번 이 정도를 이렇게 뭐라 했더라? 그러니까 아, 눈썹! 요 눈썹 이거를 최대한 위로 올렸다가 최대한 이렇게 내리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래. 그래서 이거 또 고지 못대로 믿고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그걸 깔아놓고 이거 계속 한 거야 이렇게. 근데 나중에 한 3일을 하니까 여기 안면 근육 마비해가지고 여기가 돌면이라고 여기가 근육이 발달한 거지. 그거지 뭐지 팔 이렇게 하면 젖산 생겨서 발 알통 베기는 거 있잖아. 근육통이 생긴 거지. 여기 근육통 생겨봤니 있네. 표정이 어색해. 이거 이러고 다니자. 그래서 내 친구한테 갔는데. 아, 이 새끼야, 귀가 안 움직이고, 나 이 약간 보안화사 온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마스크 벗으면 안 되잖아. 괜찮다. 그래가지고, 내래 신고만 하면 안 하면 돼. 그래가지고, 장현이가 하는 말이, 그게 스텝 1이래. 이제 기초 수련 과정이 끝났대. 근데 나는 걔도 신기해. 어떻게 그걸 설명하고 이렇게 단계를 일주일 동안 생각한 거잖아. 그지 않냐? 그 혹시 귀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볼래? 그 어떻게 된 거야? 여기 힘주면 되는데. 그 여기를 힘준다는 게. 그 똥꼬 힘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 힘 어떻게 주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게 원리가 사실 맞긴 맞아. 근데 걔는 되게 디테일하게 나눈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눈썹을 막 움직이고 왜 근육이 와서 그다음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리고 걔가 뭐 했냐면 이걸 움직이면서 이 머리를 땡기래. 그러니까 눈썹을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땡기면서 머리를 같이 땡기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보래. 그게 투 스텝 투래. 우와. 그래서 내가 또 집에 와서 또 했지. 그래서 됐지 지금이야. 지금 잘 되지. 지금은 근육이 엄청 발달한 거지. 내 근육이 보여줄 수는 없잖아, 얘들아.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지만 이런 거 보여줄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안에 있는 근육이 발달한 거지. 내가 최종 목적이 머리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냐? 또 장애를 찾아갔지. 그래서 해보래. 그러니까 내 머리 움직이를 딱 보더니 만족한다는 거지. 자, 3단계로 돌입한다. 이제 눈썹, 머리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면 이제 이쪽 근육이 발달해서 귀가 움직인다는 거야. 아마 요게 얘가 네가 민선가? 아니요, 영원이요. 경원이야? 아, 김영원이요. 아, 이 영원이? 김예원이. 예원이. 예원이가 한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여기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였던 거. 근데 처음에는 안 됐어. 계속 하는데 여기만 아프고 계속 우한화사자로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근육이 발달해서 하니까 되는 게 눈썹, 머리, 눈썹, 머리, 눈썹, 머리, 귀가 됐어.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이제 좋아서 막 기뻐가지고 있잖아. 막 발견한 사람처럼 또 장애를 찾아갔어. 그래서 할 줄 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 그래. 귀만 움직여야지. 그러더라고. 한번 움직이봐. 그러니까 귀만 움직여야지. 그러더라고. 해봐. 그러니까 얘는 귀만 딱딱딱 움직여 있거든. 맞는 말이잖아.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계속 한 상태에서 얘를 딱 잡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말고 잡고 이를 움직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 2, 3주를 그때 중간고사 기간인데 피라는 연습을 해서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책상에 앉아서 이문세 틀어놓고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이제 아, 그 느낌이 딱 살짝 올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떨 때 살짝 귀만 움직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를 거울을 이게 아니고 아예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전 이만한 거 상반신 이만한 거 해야 되거든. 그 되게 웃긴다. 내 얼굴 쳐다보면서 계속 귀 움직이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너네 보이려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또 찾아갔지. 내 너하고 비슷하다고. 와, 헤이맨 이러니까.